16번째 에피소드입니다. 6장의 Avoid Performance Pippers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본론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텔레메트리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좀 잡고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6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텔레메트리 부분과 그리고 첫 번째 Measure Everything 이 부분입니다. Measure Everything이고 두 번째가 Keep Your Channels Asynchronous. Asynchronous 부분 세 번째 다음에 스케일러블 데이터 파이프라인, 데이터 파이프라인 부분이에요. 이것을 다세 가지가 다 다른 주제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그 자체가 하나의 책이에요. 책한권 분량을 두세 페이지로 요약을 해둔 거라서 바로 그 본문만 봐서는 뭔가 핵심을 캐치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Measuring Everything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텔레메트리가 무엇인지 이걸 아시는 분들도 이미 잘 있겠습니다만은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텔레메트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좀할 거예요. 텔레메트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정의가 나와 있죠. 어디쯤 나와 있느냐니까 여기 핵스탁스에 들어와 보시면 텔레메트리 피닉스 버전 1.5.8입니다. 들어와서 보시면 텔레메트리 물론 그전에도 있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도 제가 다시 요약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텔레메트리 파트도 이것도 한 번만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두세 번에 나눠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대략 6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텔레메트리 부분인데 텔레메트리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프로세스 오버 뭐로 돼 있나요? 프로세스 오버 리콜링 앤 트랜스미팅 더 리딩 저번 인스트루먼트의 눈금이죠. 눈금을 기록하고 그리고 전송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 그것을 텔레메트리라고 얘기한다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인스트루먼트가 무엇인지 프로세스 노래가 뭔지 아시겠죠?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근데 인스트루먼트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인스트루먼트는 그 측정기의 측정하는 장치를 인스트루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온도계나 뭐 속도계라든가 뭐 체온계라든가 기압계라든가 계자가 붙어 있는 거 계자가 붙어 있는 게 인스트루먼트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계입니다. 계 여의 기역 여의 그게 인스트루먼트예요. 눈금 측정기의 눈금을 읽고 그리고 그 정보를 전송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리딩은 눈금이에요. 눈금을 기록하고 뭐 전송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텔레메트리라고 얘기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상당히 추상적이죠. 텔레메트리는 텔레 플러스 메트리입니다. 텔레는 이거는 원기라는 뜻이죠. 원기역이고 그리고 메트리는 측정이죠. 측정 메트리. 우리 알고 있는 뭐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 지오메트리는 지오메트리, 지오 플러스 메트리예요. 지오는 땅이죠, 땅. 땅이고 메트리는 측정. 우리나라에서는 기하학이라고 얘기하죠, 기하학. 대수학은 뭐예요? 대수학은 알지브라잖아요. 알지브라는 뭐 알카에다 들어오셨죠? 알카에다. 뭐또뭐 알자지라. 알자지라. 들어보셨나요? 알자지라 방송, 알카에다 방군, 그리고 알지브라 대수 다 같은 지역의 말들입니다. 그래서 알지브라 알은 그냥 아라비아에서 정관사 더예요. 더고 다음에 지브라는 자브르.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이런 뜻이에요. JBRA 이게 우리나라 영어로 지브라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합친다 그러면 합치다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고 그게 지브라 자브르 알지브라 더하기 빼기가 우리 한국에서 우리나라 말로 대수라 그러죠 대수학 기하학 지금 텔레메트리 하다가 엉뚱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자, 텔레메트리 원격으로 측정한다 이 말이에요. 원격으로 뭘 측정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벤트를 측정하는 이벤트의 빈도와 시간을 측정하는 이벤트는 아톰으로 표시가 되죠. 이게 아톰이잖아요. 아톰 그리고
빈도는 프리퀀시. 프리퀀시고 그다음에 시간은 타임.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한 빈도와 그 이벤트를 처리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텔레메트리입니다. 이걸 왜 측정하느냐는 거죠. 이걸 왜 측정하느냐니까 이걸 측정함으로 해서 특정 서버나 서버 혹은 시스템 혹은 프로세스 혹은 서비스의 퍼포먼스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퍼포먼스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void Performance People이 6장의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퍼포먼스의 People 어떤 열악한 지점을 찾아내고 거기를 조치를 취하는 게 바로 텔레메트리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텔레메트리는 기본적으로 스탠드얼론 서버에서도 사용이 되죠. 당연히 스탠드얼론 서버. 특정한 기업이나 기관이죠. 특정 기업 또는 기관의 정보 인프라. 이걸 우리 스탠드얼론이라고 얘기합시다. 시스템의 성능 평가. 의 성능을 각 모듈별 혹은 프로세스별로 평가하는데도 쓰이지만은 더 핵심적으로 쓰이는 것은 이게 마이크로 서비스 시대에 들어서면서 각광받기 시작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특정 기업 혹은 기관 정보 인프라를 수십만 개를 합쳐놓은 것, 수백 개, 수천 개, 많으면은 수십만 개를 합쳐놓은 것이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 클러스터가 되잖아요. 클러스터. 시스템이 대형화되면 대형화될수록 이러한 텔레메트리의 기능, 용도, 쓰임새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코딩의 3요소. 코딩의 3요소는 뭐예요? 어플리케이션 혹은 프로그래밍. 프로그램의 3요소라고 그럴까요? 프로그램 혹은 프로그래밍 혹은 코딩의 3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예요. 그죠? 두 번째는 기 시스템. 기 시스템이지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죠? 세 번째가 바로 매트릭스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코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부를 했었죠. 자바스크립트도 다루고 러스트도 다루고 막 파이썬도 하고 막 별의별 거 다 했잖아요. 그 기도 공부 다 했었죠. 좀 더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만은 Git 강좌도 여러 개 올라가 있죠. 그런데 매트릭스 강좌는 지금까지 올라간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입니다. 그렇죠? 매트릭스는 바로 매트리 하는 기술. 매트릭스 이걸 매트리 테크놀로지라고 그럴까요? 매트릭스. 이걸 뭐 측정학, 매트리와 매트릭스. 매트릭스 좀 시각적인 것? 매트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 뭐 하여튼 유저에게 제시된 측정 지표, 뭐 이런 의미가 되겠네. 좀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요소가 프로그래밍의 3요소가 요거예요. 우리가 코딩하는 것과 기식과 그리고 세 번째가 매트릭스인데, 요 매트릭스를 주로 다루는 부분, 그것이 우리 6장에서 지금 반 6장에서 첫 번째 섹션에 한 세 페이지 정도 분류, 그죠? 3페이지 정도 분량이에요. 3페이지 더 되네. 어쨌든 한 10페이지 될 줄 알았더니 더 되네요. 제법 한 5페이지, 6페이지 됩니다. 5페이지, 6페이지 분량이 이게 책 한 권 분량이에요. Measuring Everything. 그래서 일단 아쉽게도 이 매트릭스, 텔레메트리나 매트릭스에 관해서 엘릭스와 피닉스 관련된 책은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조만간 나옵니다. 조만간 컨커런트 데이터 프로세싱, 여기서 조만간 좀 다룰 거예요. 9월달쯤 되면 나오는 걸로. 8월달인가 9월달인가 나옵니다. 그때 나오기 전에도 이 책을 가지고 우리 좀 다루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가용한 자원은 이 부분 이제 Build your telemetry for such a run. 사치런이라고 하는 이 웹사이트입니다. Build a telemetry for such run이라고 하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구글링 하시면은 요 블로그 글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상당히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요것도 공부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요 헥스닥스에서 텔레메트리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피닉스 1.5.8 버전의 텔리메트리. 여기도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볼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교재에 있는 요 내용을 볼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 또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니까, 아직 우리 이 책으로 강의를 한 적은 없는데, 어디 있나요? 마스터링 피닉스라는 책이 있어요. 2018년도 나온 책인데, 이 책의 한 챕터가 이 텔레메트리를 다루고 있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 챕터에서도 이 부분을 좀 다룹니다. 처음, 첫 단계는 뭘부터 하느냐니까, 바로 요거, Build Your Telemetry Statron. 요걸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공부하고, 다음에 요거 하고, 그죠? 다음에 이어서 본문에 있는 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죠? 순서 이해되시죠? 자, 순서가 이해되셨으면은 예습 삼아 요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다음 에피소드로 바로 건너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어디예요? 좀 전에 봤던 좀 전에 봤던 게 요거네요. 그죠? Build your telemetry for such a 요거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